컴퓨터에서 쇼츠 영상을 일반 영상으로 보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올드위크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쇼츠 일반 영상으로 시청하는 방법, PC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쇼츠는 일반 영상처럼 재생바가 없어 보고 싶은 부분으로 이동할 수 없고 빨리감기거나 되감기 등도 할수 없어 불편합니다. 유튜브의 간단한 기능으로 쇼츠를 일반 영상으로 전환하여 PC에서 시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유튜브 쇼츠 일반 영상으로 시청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볼 동영상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화면은 제 PC를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유튜브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쇼츠 항목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쇼츠라고 되어 있는 영상이 보이는 요걸 선택해서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서 한번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양이를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올 텐데요. 아, 끝까지 보셔도 되고요. 들어가서 잠깐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봤다는 느낌만 들면은 왼쪽에 있는 보관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뉴에 기록이라고 있을 텐데요. 자, 기록 항목에는 잠시만이라도 시청했던 영상들은 다 표시가 됩니다. 꼭 끝까지 안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자, 고양이 확인하시고요.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자, 오른쪽 하단에 점 3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3개를 누르셔서 나중에 볼 동영상의 저장, 두 번째 항목 있죠? 요걸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또 아래쪽 보면 나중에 볼 동영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모두 보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나중에 볼 동영상이 순서로 쭉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메인 있는 영상 봐야겠죠? 누르시게 되면은 자, 영상이 일반 영상처럼 나옵니다. 세로 영상이 아니라 가로로 쭉 되어 있고요. 밑에 재생포도 보이고 있고 빨리감기, 되감기 표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자유로이 이동도 할수 있고요. 넘기거나 빨리 돌리기도 가능한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좋아요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동일하게 쇼츠 항목 들어가서 선택을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고양이가 있길래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항목에 있는 영상을 누르게 되면은 자, 쇼츠로 세로 형태의 영상이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좋아요를 누르겠습니다. 자, 좋아요 표시가 됐죠? 좋아요로 한 다음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보관함으로 똑같이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하단에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의 항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에 보면 모두 보기라고 있는데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영상이 쭉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메뉴에 나와 있죠? 아까 고른 영상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일반 영상으로 시청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생바 있고요. 빨리감기, 되감기 있고 구간 이동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보는 방법보다 간편하지만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점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좋아요 취소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쇼츠 일반 영상으로 시청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인데요. 키워드 검색 방법입니다. 자, 고양이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위에 검색창에다 고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고양이 관련된 영상이 쭉 나오겠죠? 자, 밑으로 내려다보면은 자, 이 쇼츠 항목에 있는 영상이 아니라 영상 우측 하단 보면 이렇게 쇼츠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짧은 영상인데 쇼츠 항목이 아니라 일반 영상이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 점 3개가 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 3개를 누르시면은 자, 동일하게 두 번째 항목에 나중에 볼 동영상이 저장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똑같이 보관함 들어가셔서 나중에 볼 동영상 항목의 오른쪽에 모두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자, 방금 나중에 볼 동영상 메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누르시면은 자, 일반 영상처럼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쇼츠 일반 영상을 시청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쇼츠를 선택할 경우 구간 이동하는 일반 영상으로 볼 수 없게 설정이 됩니다. 자, 이 쇼츠 항목이나 이 쇼츠 이 형태에 있는 영상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새로 된 영상만 나오지 구간 이동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을 하거나 좋아요 영상에 저장을 해야지 볼 수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관함으로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보관함 밑에 보시면 나중에 볼 동영상이 바로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바로 시청할 수 있고요.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둘 다 누르시면 보관함에 들어가서 찾지 않더라도 바로 한 번에 확인해서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쇼츠 영상이 일반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광고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와서 보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좋아요나 나중에 볼 동영상을 잔뜩 저장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광고만 본 다음에 쭉 이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